아재분들이 좀 자주 오나요? 아 이제 지금은 이제 딸이 제주도로 가가지고 자주 못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주 보고 살았죠. 아 결혼해서? 결혼해서요. 아,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또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. 네, 네.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뭔가 엄마한테 엄마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 뭐 그런 원망하는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. 내가 이러이럴 때 너네한테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고 미안하다.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그런 걸 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?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? 또 이러고 자기가 겪은 힘든 거는 남아있겠죠.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대화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. 풀리지가 않는 건데 그렇죠. 그런 감정이 이제 는 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. 너무너무 감사하죠.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네. 되게 멋진 엄마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아 정말로 감사하죠.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의 삶을 이제 개척해 오신 거잖아요. 예, 아마 되게 존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, 아.